몇 마리죠? 아,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아, 큰 거 두 개 꺼내줄게. 그렇게 많이 없네. 이렇게 먹어요? 그냥 네, 다 소금용 다 6만원에 갖고 갔어요. 네. 이거는 소라가 돈이 달라요. 왜 돈이 없지? 맛이 어떤데? 아니 돈이 없어서 종류가 달라요. 얘네들은 잘 안 지워져. 얘네들이 무늬보다 더 진해. 사실 이래서 내가 잘 안 살라 그래. 빗수술 믿어. 너무 힘들어. 쟤는 죽기 전에 쏜 거예요? 쟤? 네. 아니 내가 잘못 땄어. 옆으로 따야 되는데 중간으로 따가지고. 어. 얘네도 통찜으로 먹어요? 통찜으로 먹지. 얘도 다음날 통치고 먹었어요. 이거를 내가 통째 언제 한번 봤는데 이거는 먹고 같이 볶아낸 거를 다 지울 수 없으니까 이대로 삶아 먹더라고요. 이거만 드러내고 삶아가 이거 간만 빼면 돼.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많이 살았네. 네?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많이 살았네.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야. 옛날을 먹지. 얘네도 죽으면 터져 있어요. 뭐가 있냐고요? 먹물 터져 있어요, 죽으면. 터져 있는 애들도 있고, 안 터져 있는 애들도 있고. 그러니까 이 봐봐.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목주머니에 목이 이빨 차 있잖아. 네. 얘네들은 별로 없잖아. 네. 먹물 싸면서 죽거든 얘네들이. 죽은 애들 목이 별로 없다니까. 싸게 싸 있긴 있어도.
뺏길게요. 네. 꼬꼼인데 꼬꼼. 꼬꼼인데 너무 좀 그런데 얘네들은. 갑오징어 다리 은근히 맛있지. 네. 다리 은근히 은근히가 너무 맛있지. 우리는 다리고 뭐 모터이고 할 거 없이 다 맛있고. 갑오징어는 다리 이거 되게 찔릴 것 같은데 의외로 꼬르꼬르 맛있어요. 이 다리는 자르지 말고 그대로 데쳐가지고 잘라요. 그래도 나아요? 응. 왜냐면 이게 잘라놓으면 어디 갔는지 몰라. 차라리 데쳐가 자르는 게 나아. 이건 지금 허물허물해갖고 지각기 뭐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삶아놓으면 원래 지 모양으로 돌아오거든. 그러니까 삶아가지고
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질린다. 이거 라프 까야 돼. 작은 생선 잡아서 친구 들어오면 잡은 사람이 잡고요. 사장님도 벌금 낼 일 없죠. 일단 우리는 고기 자체를 우리 반장에 사오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반장에서 그 입한 일단 자체가 잘못된 거지. 그러면 만약 친구가 들어온다, 그럼 우리는 정당하게 쳐서 샀다. 그리고 규제는 우리가 뒤로 이제 사왔는 게 아니고 저 정당하게 법적으로 위판을 보고 사왔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제재가 걸린다 치면은 우리 쪽에 제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영 쪽에 제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저기서 팔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기서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팔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치수 미달이니 이제 금어기니 이렇게 정한 이유가 그런 걸 이제 금어기 때 어떤 뭐 알배고 있거나 치수 미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크면은 이제 잡아오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규제를 두는 건데 그런 규제가 없이 저기서 샀다는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저기서 잘못되고 근데 이제 저기서 안 사고 다른 곳을 통해서 이제 사왔다 이러면 그건 이제 사온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. 알면서도 사온 거니까. 그 사람은 이제 이미 불법적으로 팔려고 잡아온 거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감수하고 사왔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. 그러면 이제 유통한 사람이랑 이제 구매한 사람이랑 같이 이제 처벌받지 않을까요? 그 대게도 그렇잖아. 빵게. 포항교도소에 수감자들 중에 80% 정도가 빵게 팔다가 걸린 사람이었어요. 형 친구 중에 그 있거든. 아, 작은 거 그거죠. 안놈게 치수 미달. 빵게는 이제 안놈을 얘기하는 거고 치수 미달은 말 그대로 작은 애들 애기들 다 먹은 거. 형 친구 중에 황교도서에 그 친구 있거든요. 그 친구 말 들어보고 그래요. 거의 한 80%가 빵게 팔다가 잡혀온 거죠. 빵게 팔면 벌금에 잡혀가? 벌금에 잡혀. 그 벌금이 마리당이에요, 마리당. 마리당이요? 한 마리에 얼마? 얼마로? 많이 때리지. 이것도 이게 보이시? 네.